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녹음이 우거지는 푸른 5월 현장 매물 생생중계 청춘 이종화입니다. 자, 이 시간 소개해드리는 매물 텃밭도 있고 주말 쉼터로 즐겁게 활용이 가능한 신축 농막과 주말 농장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횡성군 갑천 면소재지에서 차량으로 10분 거리, 영동고속도로 둔내 톨게이트에서 차량으로 20분 거리입니다. 산골 마을에서 300m 위쪽 마을 야산에 편안하게 접해져 있는 주말농장 180평입니다. 그 위에 신축된 농막 한동 6평과 넓은 데크가 되겠습니다. 자, 소개드리는 희망 매매가 정찰가로 해서 6,500만원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토지 면적 180평, 용도지역 계획관리지역, 신고된 농막, 사각형으로 되어진 농막인데요. 6평입니다. 자, 농막 내부는 특별히 편백나무로 해서 마무리를 했고요. 시원한 개방감을 주기 위해서 통창으로 두 개의 창문을 넓게 시공을 했습니다. 자, 내부 공간 작은 욕실과 주방 공간까지 확보가 되어 있고요. 전기 판넬을 깔아서 겨울에도 난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자, 수도는 대공 지하 안반수를 시공해서 물맛도 아주 좋고요. 현재 전기 시설 바로 입구까지 시설이 되어 있는데 계량기 시설 모두 설치해 주시기로 매도인분께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자, 통신 관계도 휴대폰 통신 원활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요. 자, 도로 관계는 현재 비포장 도로로 올라오는 길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들어오는 입구 도로 매도인 분의 이 땅입니다. 이 땅 지역권 설정 사시는 분에게 지역권 설정을 해드려서 향후 농막 외에도 건물을 주택을 신축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도로 문제 이상 없이 조치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자, 농막 위쪽으로 이렇게 야산들이 접해져 있는데요. 이 야산 위쪽으로 비포장 소로길 임도길이 개설이 되어 있어서 산책하기에 등산하기에도 아주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매물입니다. 자, 내 땅 경계에서 측량이 완료가 되어 있는데 조그만 말뚝이 현재 박혀져 있고요. 아, 내 토지 바로 밑으로 해서 물량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1급수 맑은 소계곡이 이 땅에 접해져 있습니다. 자, 마을과는 3,400m 이렇게 이격이 되어 있어서요. 아주 조용하고 한적하고 평화로운 산골 농막 터전이라고 보시면 틀림없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좀 올라왔는데요. 이쪽 부분, 텃밭을 가꿀 수 있는 공간입니다. 바로 나지막한 이렇게 야산과 접해져 있어서 토종꿀, 토종벌 농사를 하시기에도 아주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변에는 꽃들도 많이 지금 피어나고 있고요. 자, 입구 쪽으로는 내 땅 안에 두 대 정도의 편안한 주차 공간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데크가 계략 보면 한 6평 정도 되는데요. 넓게 데크 시설을 했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앞쪽으로는 사중창 피화유리로 해서 넓게 이렇게 개방감을 주어서 시원한 감을 줬습니다. 데크 앞에서 바라본 앞의 전경입니다. 자, 멀리 태기산과 좌측으로 봉복산이 조망이 되는 그런 전망 좋은 위치에 자리 잡은 농막과 주말 농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부 공간 보고 계시는데요. 올 편백나무로 현재 마감을 한 거 보실 수가 있고요. 주말에 내려오셔서 텃밭도 가꾸시고 건강한 산골 쉼터로 활용하시기에는 그지없이 좋은 농막 주말 농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순간 온수기도 비치를 해 놓으셨고요. 자, 전기 판넬 조류에서 겨울철 난방에도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네, 물건 정리 해보겠습니다. 청정 강원도 횡성군 갑천면 면소재지에서 10분 거리 산골 마을 300m 위쪽 막장 야산 아래에 접해져 있는 주말 농장 계획관리지역 밭 180평과 농막 시설 전체가 되겠습니다. 자, 희망하는 매매가 6,500만원,
정찰가로에서 예, 소개를 드렸고요. 자, 즐겁게 텃밭 농사 지으시고 예, 주말엔 등산하시고 낚시하시고 쉼표로 쉬었다 가실 수 있는 산골 매물로 자, 매물번호 200506-갑천이 되겠고요. 자, 현장 답사 전화번호 033-342-6640번 033-342-6640번 청춘 부동산으로 연락을 주시면 정확한 공부 확인, 신속한 현장 안내 잘 받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건축이 가능한 주말 농장과 농막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지금까지 자연에 살자 이종화가 전해 드렸습니다. 자, 남은 시간도 행복한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